안녕하십니까. 별리사를 준비하는 준비생들의 모임입니다. 이제 우리가 조문이 제일 중요한데, 조문은 암기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제가 목소리로 들려드릴 테니까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법 총칙 1장 통칙 1조는 법원입니다.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2조 신의 성실을 하는 거예요. 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신의에 조차 성실히 하여야 한다. 2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2장인 1능력, 제1절 능력, 3조 권리 능력의 존속기간에 관한 건데,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4조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5조 미성년자의 능력.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항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관한 거.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에 관한 것.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 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8조 영업의 허락.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 2항 법정 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조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 가정법원은 질병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인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다. 2항 가정법원은 성년 후 개시의 심판을 할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10조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3항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4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 후견이니 취소할 수 없다. 11조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 성년 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을 한다. 12조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 가정법원은 질병장애 노령급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지각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다. 한정 후견 개시의 경우에 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 13조 피한정 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2항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 친족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인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3항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 후견인의 비한정 후견인 이익에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가름을 평가를 할 수 있다. 4항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 행위를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는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도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한정후견의 종료심판. 한정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 후견 종료의 심판을 한다. 14조의 2 특정 후견의 심판. 가정법원은 질병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견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견이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 후견인의 심판을 받는다. 특정 후견인은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사망. 특정 후견인의 특정 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 후견의 기관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14조의 3. 심판사의
관계, 심판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 1항. 가정법원이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특정 후견인에 대하여 성형 후견 또는 특정 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2항. 가정법원이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특정 후견에 대하여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형 후견 또는 특정 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15조.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1항. 한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생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2항. 제한 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 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이 그 정하여 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하는 것으로 본다. 3항.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 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하는 것으로 본다. 제16조.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전례권과 거절권. 1항.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만 아직 상대방이 그 의사를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지 않았다. 제16조.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 거절에 있어서 1항은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는 2항.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는 주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3항.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 의사 표시는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에서는 제한의적이다 할수 있다. 제17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는 경우에는 제17조는 제한능력자의 속임수는 1항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할 경우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2절부터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